요겁니다. 네. 맞습니다. 이렇게 해서 건져서, 자, 여기 찬물 잠깐 준비해 주시겠어요? 네네네. 이렇게 하면 해물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데치고 나서 여기 보시면 계속 김이 나오죠? 네네. 이대로 되면 계속 익으니까, 그러면 좀 이렇게, 질겨지고, 그렇죠? 네.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으세요. 자, 찬물로 네. 이렇게. 찬물에서 식혀서 이제 물기 건져갖고요. 네. 물기 빼주시면 되고요. 자, 이제 물 빼줄게. 잠깐 기다리고 그 사이에 네. 물을 손질해 주는데요. 물을 그냥 썰지 마시고 이렇게 점여 썰으세요. 넓적하게. 아, 넓적하게. 초고기밥 무는 진짜 모양이 좀 달랐던 거 그렇죠.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냐면 네.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쳐내듯이 이런 식으로 썰어 주는 거예요. 이렇게 점여듯이 이렇게 해서 넓적넓적하게 이렇게 썰면요. 오히려 무가 네. 물이 덜 나와요. 이렇게 썰어. 아, 이렇게 하면요? 예. 그냥 이렇게 결을 이렇게 잘라주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해서 네네. 이렇게 해서 쭉쭉 이렇게 썰어주세요. 그러면 넓적넓적하면서 네. 모양은 뭐 일정하진 않지만 네. 크기는 좀 비슷하게 되게 이렇게 썰어서 물을 이렇게 손질해 주시면 되고요. 뭐 잠깐 저쪽 접시에 좀 이렇게 담을게요. 네, 저 그걸 보여주세요. 네네. 네, 물에다 이렇게 담아서 준비해 주시고요. 아, 좀 큼직큼직하게 해도 되나 봐요? 그렇죠. 네. 이게 또 절여야지 되는데 절이면 좀 작아져요. 작아지니까 하고 이 갑오징어도 네. 그냥 썰는 게 아니고 점여 썰기라는 거예요. 저 무처럼. 네. 이렇게 해서 얘도 이렇게 약간 지그재그로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이게 갑오징어니까 이렇게 두툼해서 네. 이렇게 썰기가 편해요. 이렇게 썰어 주시고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. 그 초목이밥을 맛있게 하시려면 기왕이면 갑오징어를 쓰시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갑오징어가 잘 흔하지 않아서 구하기가 네. 어렵다 하시면 일반 오징어를 해주셔도 괜찮아요. 네. 오징어도 이런 식으로 데쳐갖고 썰어주시고요. 자, 그릇 좀 주시겠어요? 네. 이것도 이렇게 집어서 넣어주시고요. 네. 이거 다리도. 다리 맛있죠. 다리, 예, 이거 버리지 마시고요. 네. 그냥 이렇게 뚝뚝 썰어서 먹기 좋은 한입 크기가 되게 이렇게 썰어서 어떻게. 그럼 갈수록 다리가 좀 쫄깃쫄깃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맛있어요. 네. 맛있는데. 살만 이렇게 많이 찾아서 드시죠. 네. 자, 그 다음에 이거를 양념에, 매콤한 양념에 묻히기 전에 네. 한번 절여주셔야 돼요. 아. 절여주시는데, 여기 보시면 저 볼 하나만 주세요. 네. 자, 설탕하고 식초를 동량으로 넣으세요. 그러니까 요 무랑 네. 오징어 자체에도 맛이 들게. 그렇죠. 그리고 소금도 넣으세요. 소금도 넣어서 자 요거를 이렇게 섞어서 네. 반은 무에 네. 반은 오징어에다 절이시는 거예요. 요게 비법이었구나. 네, 여기다가 네. 반은 무에 네. 이렇게 놓고 반은 이렇게 오징어에. 오, 아 같은 이렇게, 양념이지만? 예, 같은 양념. 네. 나눠서 이렇게 해주세요. 아. 이렇게 해서 맛이 들어가게 네. 두시는데 사실 이거는 바로 해서는 안 되고 네. 한두 시간 두는 게 좋아요. 아,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냉장고에서 네. 한두 시간을 두세요. 차갑게. 네. 그런 다음에 한두 시간 되면 얘가 숨이 죽죠. 네. 그러고 나서는 이제 꽉 짜주셔야 돼요. 물기가 없이 아주 없이. 완전히 꽉 짜주셔야 돼요. 아. 그래서 그거 짜놓은 게 저기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두 시간 넣어놓고 네. 물기를 꼭 짜낸 게 이제 요겁니다. 그렇죠. 네. 여기 보시면 아까 그 크기지만 이렇게 좀 작아지고 네. 약간 좀 꾸둑꾸둑한 느낌이 나게 이렇게 돼 있죠. 네네네. 이렇게 하고 보통 이제 충무김밥 오징어 따로 무 따로 이렇게 해서 무쳐서도 하는데 네. 그냥 가정에서는 같이 무쳐서 드셔도 괜찮아요. 그래서 네. 절이는 것만 따로 해서 이렇게 무쳐주시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양념장을 좀 요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양념장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. 자. 이거는 이제 같이 먹는 그 충무김밥 네. 김밥은 그냥 맨밥에다 김만 싼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양념장이 조금 강하게 진하게 들어가도 맛이 괜찮거든요. 네. 진하게? 진하게. 진하게. 네. 아. 네, 진하게. 네.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. 네, 네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네. 이거 좀 올리고당도 좀 올리고당. 들어가고 네. 네, 오늘 여기다 맛술을 좀 넣었는데요. 네. 맛술 없이고 청주가 있다. 네. 청주 드셔도 괜찮습니다. 넣어주고 여기 또 액젓을 네. 넣어주세요. 아, 액젓이 들어가요? 액젓이 들어가면 오징어 이렇게 해물이 액젓으로 양념을 하면 네. 오히려 비린 맛이 없어요. 아 그래요? 네 참기름도 넣어주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간장도 조금 넣고요. 진간장 넣어주시면 네. 됩니다. 넣고 마늘 네. 또 파도 네.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제 설탕 조금 넣고 네.
자, 이렇게 해서 갈아야지. 네. 네, 양념을 싹싹싹싹 잘 섞어주세요. 네.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잘 양념이 보시면 약간 이렇게 되직해요. 네. 응? 되직하게 양념을 해야지 이 물이 안 빠져나오고요. 아까 초절임 한 다음에 아주 물기를 꽉 잘 짜주라 그랬죠. 그렇죠. 물기를 잘 안 짜주면 네. 이게 양념이 해놓으면 물이 빠져나와서 양념이 싱겁게 맛이 없어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물기 짜주실 때 잘 꽉 짜서 준비해주고요. 네. 양념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요. 아, 이제 묻히는군요. 이렇게 해서 네. 보시면 이렇게 좀 되직하게 네네. 들어가는데 놓고선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그 네. 충무김밥에 들어갔던 그 오징어랑 무 무침은 좀 되직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양념이 네, 네 되직하게 네.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이 잘 스며들어가게 아하. 묻혀주세요. 야.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묻혀갖고 보통은 이런 채소 같은 거 묻혔을 때 네. 먹기 바로 전에 묻히라고 이제 그러잖아요. 네네네. 요거는 묻혀갖고 조금 익힌 이렇게 좀 시간이 지간 난 다음에 드시면 더 맛있어요. 약간 김치처럼 네. 이렇게 좀 익힌다고 네, 생각하시면 네. 돼요. 뭐 완전히 익힐 필요는 없어요. 네네. 무가 초절임이 돼 있어서 그냥 네. 생무 날무 맛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깍두기 하듯이 익힐 필요는 없지만 네. 이렇게 양념이 좀 스며들어가는 시간을 주세요. 그러니까 이거 진짜 그 먹던 충무김밥 그렇게 모양이 나왔죠. 네. 그렇죠,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요거 먼저 준비하고 네. 그다음 이제 김밥을 준비하면 딱 타이밍 맞는 거죠. 네네. 네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절인 거를 이렇게 양념이 무에 이제 색깔이 들게 네. 이렇게 잘 이렇게 해놓으세요. 자, 이 상태로 자, 조금 둬야 맛있으니까 그렇죠. 조금 두겠습니다. 조금 네. 두시고요. 그리고 자. 그 사이에 지금 김밥을 한번 김밥을 만들어 볼게요. 만들어 보는데 김은요. 네. 이게 충무김밥은 이렇게 작게 뭐랄까 가늘게 한 입에 쏙쏙 들어가게 돼 있죠. 조금만 전 요만하게. 예. 네, 그래서 김을 썰어 주셔야 돼요. 네. 김을 썰어 주셔야 되는데 기름을 이렇게 김밥용 김 사용해 주시면 돼요. 도톰한 김, 재래김 사용해 주시면 네. 되고요. 얘를 먼저 반을 이렇게 잘라주세요. 뭐 가위로 자르셔도 되고 네. 이렇게 해서 칼로 잘라주셔도 되고요. 네.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네. 이렇게 해서 네. 한 번 더. 한 번 더 반을. 그렇죠. 요 크기예요. 충무김밥은. 그렇죠. 네. 자 이렇게 해서 잘라서 한 입 정도가 되게 네. 이제 밥을 말아주시는 거예요. 자 보시면 한번 네. 같이 해볼게요. 해볼까요? 네, 해보세요. 네. 밥에다가 뭐 참기름 약간 넣으셔도 되고 그냥 맨밥 하셔도 괜찮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한 숟갈 정도만 해갖고 올리세요. 많이 안 들어가네요. 네, 한 숟갈 정도 이렇게 해서 네.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돌돌돌돌 자 해서 끝이에요. 오, 아 간단하게. 나중에 충무김밥은 네. 이 밥이 그냥 대강 말려 있어야 더 맛있죠. 그렇죠. 그래서 밥이 뜨끈하게 이렇게 해갖고 뭐 한두 숟갈 해서 쫙 해서 쫙 이런 식으로. 네. 네. 저는 좀 큽니다. 네, 그러네요. 그래서 이제 모양을 일정하게 만들어갖고요. 이렇게 해서 덜덜덜 해갖고 야, 이제. 아, 이거예요. 하면 정말 그냥 간단하게. 그렇죠. 저 무무침만 있으면 되니까 네네.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. 주시고. 야, 진짜 저는 충무김밥 어려서 많이 먹었는데 네. 그 맛이 그대로 이제 집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이렇게 해서 말아놓은 김밥을 이렇게 담아주세요. 이렇게 잘 집어넣고 네. 한 번씩 만들어 이렇게 네. 담아서 준비해 주시고요. 네. 그다음에 여기 이게 중요해요. 이게 중요하죠. 네. 여기다가 보시면. 무도 집어넣고 이렇게 이거는 오징어도 네. 있고 또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섞어서 이제 네. 맛있게 다리도 이렇게 쫄깃하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, 무도 집어넣고요. 그러네요. 제가 네. 늘 이 충무김밥을 먹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네. 이렇게 보니까 그 약간 되직한 양념이 됐었던 게 맞네요, 정말. 그렇죠. 네. 그렇죠. 그래야지 이게 물이 생기지 않아요. 충무김밥에 이렇게 물이 생겨버리면 안 되거든요. 네네. 그리고 밖에 나가서 먹는 경우도 있는데 질퍽하게 물이 생기면 안 되니까. 그렇죠.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짜짜라밭 드시는 거예요. 이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. 그렇죠. 네. 충무김밥이 네. 정말 그대로 완성이 됐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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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이에 지금 네. 무가 어느 정도 익었어요. 자, 그럼 무채 어묵국 한번 볼까요? 어떻게 네. 되고 있나? 그래서 네. 불을 좀 키워주시고요. 여기다가 어묵은 한번 데쳐놓은 거이기도 하고 해서 네. 금방 익어요. 아...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어묵이 좀 뒤에 들어가네요. 네.
뭐 무가 한 반을 익은 다음에 네. 이렇게 해서 넣고 여기다 이제 신간장하고 국간장을 한 큰술씩 넣으세요. 이걸 너무 많이 넣으면 간장을 넣으면 너무 많이 넣으면 국물이 텁텁해져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장 넣고 네. 간을 보신 다음에 좀 싱거우면 마지막에 간은 이제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맞춰주세요. 네. 예, 입맛에 따라서 이제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양념 강하지 않게 드시는 게 좋죠. 네. 자, 이렇게 해서 넣고 다 끓였어요. 자, 다 끓였나요? 예, 뭐 옮겨내 보도록 옮겨볼까요? 하겠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자. 옮기고 담아내볼까요? 네.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다가 네. 네, 담아드릴게요. 이거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이 국에 밥만 말아 먹어도 맛있어요. 그럼요. 그렇게 네. 깔끔하게 드실 수가 있죠. 네. 자, 이렇게 하면 이제. 네. 자, 해서. 자, 아주 시원한 무채 어묵국. 그리고, 여러분이 아마 다 드셔보셨을 겁니다. 아주 입맛 쫙 돋궈주는, 충무 김밥까지. 네, 오늘의 요리 완성됐습니다.